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방금 2시에 정기국회를 시작하는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2시 반에 이어진 기획재정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말미에 요즘에 아주 뜨거운 감자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님께서 추경 없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사람들,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할 수는 없냐라고 질문을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정부에서 논의 중이다, 당정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재난지원금의 형식일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서 미래통합당의 서병수 의원님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 그리고 4차 추경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같은 취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나온 이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보면서 참 우려스러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이 되고 많은 국민들의 일상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오늘 일해야만 내일을 먹고 살 수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경제활동의 중단은 매우 어렵고 고난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방역조치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일상을 멈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치권, 정부와 국회의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선별이냐 아니냐, 왜 모두에게 좋아야 하느냐, 코로나19로 피해본 사람들이 부자들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정도의 논의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되게 될 이번 정기국회에서 진행되게 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2차 재난지원금 끝장 토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쟁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2차로 지급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인지 자체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경제부처의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현재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두 번째 쟁점은 모두에게 줄 것이냐, 선별지급하자 할 것이냐라는 점입니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선별지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더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선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되묻고 있습니다. 지금과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의 차이점은 한 달 뒤에 선거가 있고 없고 하나뿐이지 않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여당과 제1야당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대한민국 재정 여력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1차 때처럼 가구별로 지급할 것인지 개인별로 지급할 것인지가 마지막 쟁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재난지원금 2차 지급의 필요성, 그리고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 세 번째 재정건전성, 네 번째 가구별 지급이냐 개인별 지급이냐, 이 네 가지에 대한 논의를 정기국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책임 있고 진지하고 빠르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만의 논의로만 남겨둘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어떤 정책들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어떤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기본소득당은 모두에게, 그리고 개인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정당에게 제안합니다. 오늘 이후로 가능하신 시간을 알려주신다면 언제든지 시간 맞춰서 토론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정말 필요한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밤을 새워서라도 이번 정기국회 그리고 추석 전에 이 4차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장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좋은 답변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